사는 다문화 가족들의 영상을 통해서 이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랜선 다문화 가족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볼 텐데요.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나르기자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르기자훈 씨는 어떻게 여름 휴가는 다녀오셨어요? 저희는 아직 갔다 오지는 못했고요. 네. 이제 곧 갔다 올 예정입니다. 어디로 가시게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집에 아이 있으니까 계곡이라든지 갔다 올 계획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살고 있는 정유진 씨 그리고 아내분 로비아 씨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살람 알레이쿰. 아살람 알레이쿰.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은 여름 휴가 다녀오셨어요? 아, 로비아만 다녀오고 저는 여름 휴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행을 다녀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행은 다녀오신 거네요. 근데 여름 휴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감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아직 휴가다 할 만한 예. 여행은 하지 못하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소개해 주실 예. 영상도 이렇게 여름 휴가와 관련된 거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예, 맞긴 한데 저는 이번에 같이 가족들과 동행하지 못했어요. 아. 그 로비아 씨만 다녀온 그 여름 휴가군요. 예, 맞아요. 네, 비록 유진 씨는 함께 하진 못했지만 유진 씨가 이제 열심히 설명을 해 주실 건데요. 우리 영상 보고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눠 보시죠. 아빠 바이바이. 아, 아빠는 집에 계시고. 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우즈벡에 찌는 듯한 무더위는 견디기 힘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하기 전 장마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한여름 무더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편이지만 우즈벡은 보통 6월에서 8월까지 석 달간 길고 긴 더위를 몸으로 감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즈벡엔 여름 장마라는 것이 없어요. 태양의 열기가 워낙 대단하기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더라도 지면에 닿기도 전에 말라버리는 마른 비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엄청 덥군요. 네. 사과. 시레메 버티가 얼마? 맛있다. 사과가 꼭 자두만한 사이즈 같네요. 작은 사이즈도 네. 있어요. 음식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맛있게 만들어주세요. 진짜 맛있게 만들었네. 감자일까요? 감자, 아, 맞아요. 맞나요? 고기하고 네. 감자. 그러면 뭐 하고 있어요? 아, 이제 우리 배 탈 거예요. 좋다. 아, 나 처음. 뭐 진짜 처음. 이런 무더위가 지속되면 우즈벡 사람들도 더위를 피해 산과 강으로 놀러 갑니다. 우즈벡은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기 때문에 당연히 산이나 강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 타슈켄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는 곳은 차르바쿠스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타슈켄트에서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인공호수로서 타슈켄트인들의 최애 피서지예요. 천산산맥 끝자락에 있는 침간산에 겨울에 쌓인 눈이 녹아 모여든 물이 이 호수에 모여 이렇게 타슈켄트 사람들의 식수 및 더위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저 순간만은 참 시원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또 가족이 다 같이 가고 하면 좀 싸게도 해주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분위기인가 봅니다. 에미네 이리 와, 야, 에미네 이리 와, 빨리 좀, 빨리 좀, 빨리 좀 해드리래. 여기는 보츠카이고 여기서 틀렸다가 풀든 구아이든 등등 사고가 아 이제 관광지에 음식을 파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네, 휴게소죠. 네, 휴게소. 맛없어? 맞아. 싫은 맛. 여기는 산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서 딱 이런 거 밟고 이런 치즈고 이런 해바낚시도 저런 길거리 음식을 파는군요. 진짜 한국 사람 이미 안 마실 수 있어요. 이름이 모자라고 해요. 네. 독특해 보이네요. 네네. 맛있어? 아, 이제 고라 떨어진 모습이 네, 보이죠. 맞아요.
아, 가족분들이 정말 즐거운 여름 휴가를 즐기고 온 것 네. 같은데요. 시원해 네. 보여요. 아주 잘 봤고요. 네. 유진 씨가 가족분들이 어딜 다녀온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방송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가 천산산맥 끝자락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제 겨울에 그 내린 눈이 녹아가지고 이제 호수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넓어요. 인공호수라서 이곳이 아주 넓고 그리고 이제 석회수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아주 색깔도 아주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면 나르기자운 씨도 혹시 이 호수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그렇죠. 저도 가고 싶은 가족하고 그러니까요. 시간을 보내니까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유진 씨, 저는 궁금한 게 여름 휴가철이고 하면 산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하는데요. 한국의 휴가 문화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일단은 여기가 이제 바다가 없기 때문에 네, 바다는 산과 바다로 간다? 간다는 네. 표현보다는 네. 뭐 산과 강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요. 네. 뭐 큰 차이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요. 보통 이제 우즈벡 사람들은 여름 휴가라는 걸 모르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우즈벡에 살다 보니까 한두 해 정도는 휴가 없이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오랜만에 이제 놀러 갔다 온 경우죠. 그렇군요. 네네. 나르기자운 씨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처음 오셔서 한국에서 여름을 보내면서 좀 놀란 경험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가 없으니까 네. 바다 처음 갔는데 이제 좀 보지 못한 환경을 보고 그때는 이제 신기했죠. 사실은 바다를 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가면은 네. 좋기도 하고 네. 또는 뭐 이제 특정한 어떤 거를 말씀드리지는 없지만 좀 노출 문화라든지 그거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그러면 유진 씨도 느끼기에 이제 한국에 계실 때에 비해서 우즈베키스탄에 갔더니 아 이런 점은 좀 다르더라 싶은 게 있으실까요? 여기 이곳이 좀 한국에 비해서 좀 보수적이라서 노출에 대해서 이게 조금 안 좋게 보거나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네. 좀 비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근데 대신에 이곳은 이제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우즈벡 민족 말고도 러시아어권의 이제 민족들도 많이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민족이 다름을 좀 인정하다고 할까요? 그걸 가지고 너무 왜 저러냐 이러지는 않은 편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곳이다 보니 네. 뭐 좀 다른 모습을 보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는 예, 그렇죠. 그런 예.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아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그 로비아 씨 남동생 분이 이제 요리하는 모습도 나오고 그러던데 네 그렇게 뭐 고기를 굽거나 가족들을 위해 상을 차리거나 할 때 남자들이 주로 요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원래 이럴 때 놀러 가면 여자들 힘들잖아요. 설거지 네. 하든 아니면 애들 돌봐줘야 되니까 네. 이럴 때는 남자들 주로 음식 만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순간만큼은 네. 로비아 씨도 좀 편하게 계실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남동생분의 요리 실력은 어떤가요? 좋아요. 맛있어요. 아 네네. 보기에도 굉장히 먹음직스럽던데 네. 음식하니까 휴게소에서 봤던 음식도 생각이 네. 나는데 아까 고자라고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떤 음식인가요? 아 우즈벡 사람들에게 여름 보양식이라고 보면 되고요. 네. 뭐 치즈, 곡물, 그리고 향신료 등 여러 가지 그 재료를 넣고서는 아주 약한 불에 오랫동안 끓인 그런 음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알들기가 힘들다 보니까 가정집에서 잘 안 해 먹고 이렇게 네. 휴게소라든지 도로에서 이제 그때 많이 사 먹는 문화가 돼 있죠. 자리 잡힌 거죠. 아 네. 그래요? 그건 차게 마시는 음료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여름이다 보니까. 예, 맞습니다. 예. 나르기자운 씨도 아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제 여름 되면 아무래도 네. 시원한 거 사람이 네. 먹고 싶고 할 때는 그때 사 먹죠. 예. 그래요? 그러면 유진 씨는요? 아까 보니까 한국인들 입맛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어떤가요? 즐기시는 편이세요? 아 이게 이제 한국인 입맛에는 좀 안 맞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몇 번 도전을 했는데 네. 처음 이제 몇 모금 마시고 말고 그랬는데 또 반대로 또 한국인 중에서 잘 마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네.
다른 거 괜찮던데 하면서. 네.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요구르트 비슷한 맛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큼한 맛이 많이 나는. 아, 그래요? 향신료 맛이. 로비아 씨는 굉장히 네. 맛있어 하시고요. 네, 너무 맛있어요, 저는. 혹시 이 외에도 우리가 우즈베키스탄에 대해서 어떤 여름 문화나 뭐 음식 문화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사실은 특별한 어떤 그런 걸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하고 이제 단지 한국의 여름 휴가는 좀 짧은 기간이고 우즈베키스탄에는 더 길게 여름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지금 여름 방학을 이제 시작했는데 뭐 한 달이거든요, 아이들 여기서. 네. 근데 우즈베키스탄 5월 25일부터 이제 학교 다 개학해서 방학을 시작하면서 8월 말까지 3개월 이상 여름 방학을 보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여름 방학 기간 내내 뭐 휴가죠 사실은.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음식이라든지 보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사실은 한국에 차가운 뭐 그 요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지는 않아요. 그 배가 아프다고 해서 거의 또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뭐 따뜻한 차를 마셔야 한다라는 게 조금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유진 씨도 설명해 주셨지만 장마도 없이 굉장히 네. 무더운 여름이 3개월 동안 이어지는 거잖아요. 네네. 아, 그런데도 찬 음식을 먹는 문화가 없나 봐요. 아무래도 이게 뜨겁고 또 이제 건조하다 보니까 음식을 좀 차갑게 먹고 그러면 배탈 날 수 있다 해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항상 하는 말씀이 좀 따뜻하게 먹어야 한다. 또 이제 뭐 장염이라든지 걸리면 안 된다고 네. 해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차가운 것도 좀 거의 마시지 말라고 했던 기억도 나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8월 달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이 더위도 누그러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진 씨도 꼭 여름 휴가 다녀오시길 바라겠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나르기정 씨도 고맙습니다. 네.